이것은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시각 5월 25일 목요일 저녁 11시, 2호 태풍 마하르는 필리핀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장마 전선과의 거리는 어제보다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장마 전선은 여전히 994헥토파스칼의 저기압과 함께 오가사와라 제도 바깥쪽의 먼 해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윈디를 보겠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2호 태풍 마하르는 5월 29일 화요일에 947 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필리핀 북부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6월 1일 목요일에는 필리핀을 빠져나온 2호 태풍 마하르는 6월 3일 토요일에서 4일 일요일 사이에는 대만에 상륙을 다시 합니다. 여기까지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5월 25일 목요일 저녁 11시 현재까지 예측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상청의 예측을 살펴보면 미국 기상청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차라리 오늘 오전과 같이 그 예측이 필리핀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측을 계속 내놓았다면 믿음이 갔겠으나 지금 수정된 예측을 보면 태풍이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에 장시간 2호 태풍 마하르가 머무르다가 다시 방향을 일본으로 틀어서 일본 열도로 간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방향이나 움직임이 조금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대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중국 발해망과 산동성, 그리고 한국의 서해안에도 포그 W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개 경고를 이야기하는 fog warning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해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기도를 계속 보시면 일본 혼슈, 간사이 관동 동북 지역 등에 걸쳐서 1024 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있으며 한국 위쪽, 지금 보시면 중국 하얼빈 근처에는 기압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윈디의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을 살펴보면 내일 26일 금요일 새벽에는 일본 열도에 있던 고기압 세력이 중국 하얼빈 근처에 있던 이 기압골에 밀려서 일본 동북 지역 먼 바다로 물러나게 되고 중국 하얼빈 근처의 저기압이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북한과 한국에 비가 내리는 것이 윈디 유럽 중기 예보센터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 역시 중국 하얼빈 근처의 기압골이 일본 열도의 고기압을 밀어내면서 내일 26일에 한국에 흐리고 비가 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하얼빈의 기압골이 25일에 일본 고기압을 밀어내고 한반도에 26일 금요일에 비가 올 것이 예측되듯이 윈디의 유럽 중기 예보센터를 살펴보면 중국 중서부의 강수대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27일에 한국 전역에 비가 올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가 29일 월요일까지 한국 전역에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30일 화요일까지도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26일은 중국 하얼빈에 위치한 기압골이
일본 열도의 고기압을 밀어내면서 비가 오는 흐린 날씨가 예측이 되며 중국 중부의 강수대가 한반도로 27일에 넘어오면서 30일 오전까지 한국에 비가 오게 되면서 내일 26일 금요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무려 5일 동안 한국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멈추는 것을 반복하는 이러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